제일인 사랑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잘 보려고 눈을 더 크게 뜨고 집중을 하지만 어두운 곳을 잘 보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면 눈의 조리개가 크게 열려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나의 갈 길과 주변의 환경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힌 사람의 관계도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나와 사람 사이의 관계 조리개도 열려 부모, 형제, 친구, 동료들과의 불편한 관계도 볼 수 있고 막힌 환경과 사물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의 단초를 얻어 이를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다른 말로 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에는 친구 사이, 부모 사이, 부부 사이, 남녀 사이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사이가 또는 환경과의 사이가 좋은가요? 좋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배려, 역지사지, 존중, 예의 등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생활 반경이 대폭 축소되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을 풀어가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지만 반면에 사회 관계망에서 언택트 시대가 지속되므로 가족 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툼이 늘어나서 가정폭력과 이혼율이 증가되고 가정해체까지 생긴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란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란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만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신이 좋게 생각되는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슬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며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출세, 성공, 부자, 형통 등의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슬픔 또한 우리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두 가지씩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때 주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죄제자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부모, 형제, 친구, 이웃과 특히 믿음의 성도 사이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이웃의 삶에 성향,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사랑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였던 주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내 사랑의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